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란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기로 닫힌 세상, 시기심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다 닫아놓고 무너뜨리는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시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서요, 시기의 문제를 아픔으로 겪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시샘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를 시샘해서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샘이라는 것은 독한 창질처럼 마음과 영혼을 썩게 만드는데요. 심각한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강렬한 힘이 이런 질투, 시기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사도행전 5장에 교회가 세상의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좀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5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도들을 이제 마음속에 시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17절 읽어보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시기로 이제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로 인해서 파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서 그 갇혀진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 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침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잡아라, 사도들을 다 잡아라 했더니, 아니 그냥 옥절도 있고 문도 잠겨 있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들을 기적처럼 꺼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전파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19절, 20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갇히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아무리 제사장들이 시기로 가둬놔도 말씀을 전파할수록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의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되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데, 이 시기는, 시기와 질투라는 죄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영원히 즐길 수 없는 유일한 죄입니다. 다른 죄들은 뭐 즐기다가 죄값을 치르는데, 시기와 질투는 시기하는 동안, 질투하는 동안 내내 자기가 괴롭고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결과는 그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악이고 사탄의 강력한 도구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 심각한 건 뭐냐면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시기와 질투가 무서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또 파괴력이 굉장한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고, 많은 죄 중에 시기와 질투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하면서 나는 죄 짓고 있네 그런 생각을 누가 해요? 다 시기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인 걸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기와 질투를 극복해야 돼요. 그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해악이 되는지 알아야 시기와 질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시기와 질투의 그 위험성은 그런 겁니다. 시기는 자신의 미래를 닫습니다. 자, 시기로 닫혀진 세상 중에 한 측면이 뭐냐면 자신의 미래, 자신의 삶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기는 자신의 미래를 닫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은 사실 굉장히 그 당시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또 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있을 때 그 사회 계층 구조를 보면 최상류층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로마에 아부를 하고 돈을 주고 제사장 권한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최권력층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뭐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과 그 스스로 뭐 그 사회에서 가장 거룩한 제사장의 그 역할과 이 모든 것을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이들은요 내내 제사장을 있는 동안 사두개인을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인생 다 허비했고요. 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처리하려고 내내 거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들,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소중한 일은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자기들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시기의 대상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거짓말을 더 씌워서 잡아넣을까 죽일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래가 다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에 그냥 갇혀져 있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어떤 시기나 질투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기 미래가 닫혀진다는 게 있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똑같은데요. 예를 들면 삼국지에 보면은 오나라의 명장인 주유가 나오죠. 근데 이 오나라의 명장인 주유의 뭐라고 할까요? 대적자라고 할까요? 라이벌이 누구냐면은 총나라의 제갈공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유가요, 자기가 최고의 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갈공명에는 당할 재간이 없으니까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술잔에 뭐 독약을 넣기도 하는데도 안 죽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제갈공명이 뭐 사라지지가 않으니까요. 너무너무 시기해가지고 이 분노 때문에 자기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시기가 우리 자신을 죽이는 무서운 독 같아요. 근데 동양만 이러냐, 서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봤겠지만,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 그냥 천재적인 작곡가죠. 그런데 그가 이제 활동을 시작할 때, 살리에르라고 그 당시 최고의 작곡가, 궁중 악사, 가장 권위가 있고, 다른 악사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살리에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모차르트를 딱 보는 순간 그의 곡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고 쓰러져요. 그리고 완전히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경건한 생활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곡을 쓰고 며칠을 고생해서 간신히 이제 곡을 완성을 하는데 아니 모차르트는 너무 더럽고 지저분한 녀석이 그냥 거의 술 취한 듯이 그냥 치치치거렸는데 자기가 딱 보면은 그냥 순표 하나만 옮겨도 모든 게 무너질 정도로 완벽한 곡을 쓰는 거예요. 그 천재성 앞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살리에르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저렇게 더럽고 추한 모차르트에게는 도저히 제가 넘볼 수 없는 천재성을 주셔서 나를 비참하게 하십니까?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대적입니다. 하고서 시기심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차르트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뭐 그 방법이 뭐 기관 내 목
마칠 만한 곡을 줘가지고 계속 가면서 그 나타나가지고 괴롭혀갖고 압박을 해서 스트레스 죽게 했다는 말도 있고 또 독살했다는 말도 있고. 그럼 살렐은 어떠나? 살렐의 인생은요, 모차르트 본 이후로 그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권위와 존경심을 다 잃어버리고 모차르트 하나만 생각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애쓰다 보니까 정신병이 걸려서 결국은 말년이 정신병을 해서 비참하게 죽게 되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어떤 형태로든 자기를 파괴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급막론하고 너무나 명약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미래를 막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리게 하는가를 깊이 깨달아야 시기와 질투를 행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라도 생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탈무드에도 이렇게 나와요. 탈무드에 보면은 한 나이 많은 성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뭐 기운이 없으니까 간신히 걸어가죠. 근데 한 두 젊은이가 이 노인을 생각해서 같이 동행해줘요. 젊은이들은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끝까지 동행해주죠. 성자가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고 이들에게 이제 복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해가 저물 때 좀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의 성격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독할 정도로 시기심이 많고 한 사람은 너무너무 탐욕스러운 거예요.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해가 다 질 때쯤 당신들이 나와 동행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당신들에게 한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자기의 소원을 말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먼저 소원을 말하는 사람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안 하고 있는 나머지 사람은 그 사람의 소원에 배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둘 다 끝까지 소원을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기 많은 사람은 저 친구가 나보다 두 배를 받을까 봐 자기 소원 이야기 안 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기가 두 배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 결국은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시기심을 갖기 시작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열려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그 시기 때문에 다 포기가 돼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요,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이 제사장들은 사실 지금 식민지 시대에 자기 백성들이 로마 군병에서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고통당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죄를 용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앞부분에 보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병든 사람을 살리고 소망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성전 안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 당신들이 마음껏 이 백성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제사장, 내가 다 못하는 일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의 일을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을 시기해가지고 결국은 잡아 가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자신들은 아주 역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낙인이 찍히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겪지 않아야 될 비극을 겪으면서 살아요. 가인과 아벨 어때요? 처음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가인,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는 영영 그는 살인자로 유리방황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모세라는 훌륭한 인물을 키웠던 미리암이라는 누나는 아론과 함께, 그 형과 함께 모세를 시기해서 나병 환자가 들어버려요. 영원히 미리암이 나병 환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 있게 되죠.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악신이 들려서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맨날 하는 일이 다윗 잡아 죽이러 다니라고 왕의 행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존경받지도 못하죠. 야곱, 형 에서를 시기해가지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어머니 돌아가신데도 결국은 못 찾아가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되죠.
레아와 라헬 역시 세기심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라헬이 죽게 돼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결국은 이런 거죠. 우리 인생에요, 시기와 질투는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라고 있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시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땅 위의 것이다. 세속적이고요, 정욕의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귀신의 것이다. 그럼 우리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면 그거 뭐예요? 내가 지금 귀신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신이 자기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 못해요. 왜냐하면 시기가 이 마귀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자는,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비교의식이다. 근데 여러분, 이 비교의식에서 뭐가 나와요? 시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조종하기 가장 좋은 것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처럼요, 시기에 사로잡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기가 내 속에 있다는 것조차 모를 때 마귀에게 완전히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시기가 뭐 나와 뭐 그 사람 사이에 뭐 감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요 파괴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망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시기가 일어나는 것은요 자기도 망하고 하나님 나라 일도 망치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궁금한 게, 아주 의아한 게 이제 레아와 라헬의 그 관계였어요. 야곱의 그 아내 중에 레아 언니는 굉장히 건강했지만 알력이 흐릿하고 못생겼나 봐요.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아버지가 시집 못 갈까 봐 라헬이라고 속이고 시집을 보냈으니까. 그러니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근데 라헬은 야곱이 14년을 그녀를 위해서 노예살이를 할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아는 못생겼고 남편의 사랑도 못 받았지만 아기를 잘 낳았어요. 건강하니까. 라헬은 아주 곱고 아리따운데 아기를 못 낳아요. 몸이 약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시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레아가 라헬을 시기할까요? 라헬이 레아를 시기할까요? 대답을 안 한 이유는 뭘까요? 한번 30장, 창세기 30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해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누가 누구를 시기해요? 라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중에 한 명이 세상에 가장 못생긴 여자를 시기해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심정을 이해 못할 거예요. 다 레아같이 생겨가지고 뭐 전혀 그 심정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성경 구절이죠. 와,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네. 와, 내가 맨날 저 사람 너무 예뻐서 부러웠는데 저 인간이 나를 시기하고 있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요, 그 외모와 또 별개 다른 요소들에서 여러분에게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존귀함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기에 아무리 굉장한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이 나 시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죽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레아로 태어나고 싶어요? 라헬로 살고 싶어요? 누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래요.
대안은 아주 못생겼고 남편 사랑도 못 받는데 아기를 잘 낳아요. 다엘은 아주 예쁘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일찍 죽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못생기게 튼튼하게 살래요? 아니면 예쁘게 태어나서 짧게 단명할래요? 두 가지 다 누릴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라헬이 레아를 시기하잖아요. 이게 참 불행이에요. 언니에게 하나 있는 유일한 그 복을 거기에서도 자기가 더 뛰어놀라고 자기도 애를 낳게 하라고 남편을 이제 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갖고 내가 하나님이냐? 너 성태지 못하게는 하나님이신데 왜 나한테 그러냐?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과 싸움이 일어나요. 불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랑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도 보채니까 은혜를 베풀어 요셉을 낳게 했어요. 그러면 나도 애를 낳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언니는 몇 명을 낳았는데 나는 왜 한 명밖에 안 주냐고 또 낳게 하라고. 두 번째 낳다가 죽었어요. 시기는 자기를 죽게 만들어요. 나의 부족함이 은혜예요. 애가 안 생기는 것이 사는 길이었어요. 그건 남을 시기할 대상이 아니라 그건 그를 축복할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이 시대에 없는 사람이 시기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시기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살리에리처럼 라헬처럼 자기도 파괴하고 공동체가 다 파괴되는 아픔이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없는 것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를 축복하고 존경해주고 또 그도 나를 부러워하는 면이 있을 거니 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시기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기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이 시기의 위험성을 아시고요. 자기 미래를 닫아버리는 이 시기를 완전히 여러분에게서 씻어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마음속에 꼭 시기를 떨치는 게 내가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시기로 인해서 닫혀진 세계가 어떤 것이냐면 생명의 말씀이 닫히게 됩니다. 갇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말씀이 갇히게 된다. 뭐 물론 이 제목을 다르게 바꿀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기를 하게 되는 순간 사명의 길이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닫히게 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지금 이 인기가 있는 사도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요 인생 다 망칩니다. 지금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래야 모든 시간에 뭐만 연구하냐면 사도들만 연구해요. 저것들로 무슨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잡아 가둘까? 죽일까? 뭐 여러분 이들은요 완전히 사명에서 빗나간 반대 짓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은 백성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씻어주고 용서를 선언하고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 이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게 이게 억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선포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유럽도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종교 자유가 있지만 있어도 말을 못하죠. 교회 다닌다고 뭐 성경 이야기하면은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다 제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거는 세상의 각 그룹들이나 단체들이 교회를 시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가 짧은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영향이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다른 그 그룹들이 또는
정치계나 경제계나 종교계에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건 모든 언론이나 모든 게 동원이 돼서 어둠의 영에 의해서요, 이 시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아주 차단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에 이제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뭐 사기를 쳤다, 뭐 간음을 행했다, 뭐 이런 거 나올 때 보통은 뭐 이름이 나오고 뭐 소속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자주 나와요. 뭐 교회 장로 누구, 장로인, 뭐 교회 목사가 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범죄인들은 다 장로들, 뭐 목사들 이런 사람들인가요? 종교에 거기에 타이틀이 왜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불교인들은 그럼 전혀 죄를 안 짓나요? 예를 들어서 절에 보살 누구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전혀 본 적이 없죠, 그죠? 아니 그럼 보살은 전혀 죄 안 짓나? 스님은 죄 안 짓나? 신부는 죄 안 짓나? 아주 작은 사건까지요, 불미스러운 거는 꼭 교회라는 걸 밝히고요, 최소한 집사라도 밝혀요. 그럼 왜 그러냐?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것을,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시기심입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게 시기심으로. 그러니까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그러는 거예요. 이건 외부적인 시기니까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시기심인데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질 때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는 거기서 리더가 되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는 어떤 기득권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요. 누가 뭐를 하고 누가 인정을 받고 이럴 때는요, 못 견디는 마음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 우리 통합측, 뭐 합동측, 뭐 감리교, 지금 제정신인 데가 없어요. 전부 다 내부에서 지독할 정도로 비난과 비판을 쏟아붓고 있죠. 서로에게 그래요. 여러분, 일본의 한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질투는 때때로 정의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질투가 무서운 게 뭐냐면 가면을 잘 쓰고 나타나요.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행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잔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아주 무리하게 행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라는 가면을 쓰면 사람이 과격해지는 거죠. 여러분, 토마스 아퀸파스가 누구나 다 그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혹이 미치지 못할 만큼 거룩하거나 은밀한 곳은 없다. 이걸 바꾸면요, 여러분, 질투가 미치지 못할 만큼 거룩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 이 질투는요, 교회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마저도 너무 불같이 일어나요. 지금 그래서 오늘 질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본문에 17절에 제사장 사두개인이 질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질투가 어떻게 해요? 살짝 생겼다가 아니라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가장 은혜 받고 예수님의 그 용서와 주신 은혜에 감격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자기 자신이 거의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통곡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가 도저히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도망갔을 때 예수님은 거기까지 찾아가서 숯불을 펴두고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면서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까지 주세요. 자기는 자기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주한 인간인데 그렇게 자기를 사명자로 다시 불러주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놀랍게 시기심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그 죽을 죄인을 버림받아야 되는 죄인을 사명자로 세워줬더니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교만해지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있던 사랑하는 제자를 보면서 주여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죽지 않게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나 나를 따르라 그러시.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요 이 시기와 질투를 쉽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렇게 은혜 받은 상태에서도 그러니까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너무 팽배하니까요 못 견디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막는 거죠. 교회 자체적으로는 맨날 싸우고 붕괴하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 외롭고 괴롭고 진리를 알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어서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정말 성육공부를 하고 소그룹 성육공부 들어갔어요. 근데 조장 언니와 부조장이 시기심으로 맨날 싸우면요 그럼 완전히 절망입니다. 아,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없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꼭 이 시기가 내 인생의 사명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시기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과 또 제가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시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따라해보세요. 시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사도들의 행동을 제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 자기는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한다고 이 짓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시기가 질투가 그 내면에 있을 때는 그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분열 찬양대 찬양 너무 잘하죠. 너무 멋있죠. 근데 이렇게 고운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기를 바래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요 왜 심각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그걸 생각해 봅시다. 늘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자 그 무리를 봤다는 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뭐라 그래요? 시기가 가득하니까 무슨 짓을 해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지금 시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를 반박하고 비방하는 걸로 결론이 나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돼버려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도록 넘겨주는 일로 발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압니다. 지금 빌라도가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인 자기에게 죄수로 넘겨주니까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시기로. 여러분 시기는요 예수님 만져도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비종교인이 아니에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제사장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이고요. 장로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시기가 들어가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무리 공의를 세우고 아무리 율법을 수호한다고 아무리 법을 지킨다고 해도 시기심이 들어가면 그 예수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참혹한 일을 저지르나. 그렇게 훌륭했던 겸손했던 왕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생기니까 악심이 들어가죠.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높당의 제사장 85명과 그 온 가족과 아이들까지 짐승까지 몰살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런데 시기가 들어가면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악마화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죠. 왜요? 시기하는 순간에 악신이 힘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기 자체가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중에서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대신문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16세기 스페인의 세빌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거기에 추기경이 대신문관으로 90살이 됐는데 여기 파견이 돼요. 이 사람이 그 이단이라는 그 제목으로 수백 명을 하루에 화형을 시켜요. 다음 날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오셔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몰려드니까요. 이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체포해요. 구금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힐문하고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1500년 동안 당신의 가르침은 아무 효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당신이 광야에서 마귀의 제안을 거절한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영향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뭐를 제안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죠? 기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성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신비한 존재가 되라는 거죠. 신비감을 좀 가져야 누가 너를 믿지 않겠냐. 그리고 권위를 가져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광을 다 취한 권위 있는 자가 되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오병의 기적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한 게 아니라 그 요구하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다 도망가버렸죠. 기적을 일으키고 성령 뛰어내린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했죠. 권위를 부리는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동일한 삶을 나눴죠. 신비감도 없고 권위도 없고 기적도 백성들을 마음도 먹고 누리게 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신문관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만약에 가톨릭교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 신비한 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추경이나 뭐 그 교황의 권위가 없었으면 지금 너를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할렐루야 외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남아있겠냐는 거예요. 너는 실패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방하니까 예수님께서 다 들으신 다음에 그에게 다가가서 그 90살에 핏기가 없는 그 노인의 입술에 입을 맞춰주고 축복을 합니다. 추경이 놔주면서 다시는 설치지 말라고,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말라고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책에 그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장이 나옵니다. 대신문관의 비밀. 우리는 너의 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악마의 편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비밀이란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대신문관이고 추기경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악마의 편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기적이고 신비고 권력이고 그런 것들이라면 비밀스러운 자기도 모르는 악마에게 조종당한 악마의 편으로 교회에서 일하고 얼마나 하나님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게 됐던 거고 교회는 분열되어 깨지고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걸 다 섭리하실 줄로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정의를 외친다고 이 사회를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내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그거는 지금 자기가 악마의 편에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비밀이 자기 속에 있는 대신문가는 예수의 편이 아니고 마귀의 편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결핍의 문제가 그러니까 시기의 원인은 결핍이거든요. 비교하다 보면 나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시기심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시기와 질투의 죄는 우리가 반드시 용서받아야 되고 포기해야 돼요. 그거. 그럼 어떻게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젤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시기, 질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 막 뜨거운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심이 일어나고 경쟁심이 일어나는 것이 그거죠. 그런데 젤롯당이라는 말, 그게 여기 젤로스에서 온 말인데 이것은 열심당이라는 말로 해석이 돼요. 다시 말해서 젤로스, 이 시기, 질투는 긍정적으로 보면요 열정이에요. 열정.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할 때는 시기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있다는 그 의미예요. 이걸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질투와 시기를 느끼는 것은 상대편에 대해서 내가 결핍이 느껴질 때 비교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거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레아와 라헬과 다르게 한나와 분인나의 경우는 똑같은 한 여자는 애를 낳고 남편에게 사랑 못 받고 한 여자는 애를 못 낳았지만 남편 사랑 받는데 이 한나가 질투하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애를 못 낳기 때문에 남편에게 질투하고 화를 내고 분인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핍이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나는 기도하는 여자라면서요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죠. 그러니까 그 젤로스가 그 열정이 원통한 사람을 영통한 사람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께 다 바치게 되고요. 그가 이스라엘을 전적인 타락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사사가 돼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죠. 그럼 여러분 질투와 시기는 자신들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똑같은 젤로스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면 내 부족함 때문에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도 가정도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관량한 시기심이 불어나면요 생겨나면 그 사람과 상대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내게는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가 있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한 가장 위대한 일꾼으로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쓰시는 역사가 있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 질투 시기로 여러분의 아픔을 치닫게 할래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꿀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시기를 이기길 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이 각 분야에서 지금 이 시기 질투가 다 지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아파가는데 그걸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이 시대를 치유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여러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이 시기와 질투가 내 속에서 때때로 나를 사로잡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잔인한 일들을 하게 하고 무례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때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모르게 방해꾼이 되고 제안을 가했던 지난 날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걸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서로 상처만 주고받고 서로 배우지를 못하고 서로 축복을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시기와 질투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며 어떤 시련과 결핍 속에서도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